뭐 아카데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오늘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보통 그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를 여러분들께 잘 그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이슈로 볼 때 다 보죠. 다 보는데 아, 이 내용은 뭐 좀 이 매체가 좀 잘했네.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알카이다가 좀 잘한 게 있습니다. 아, 알카이다가 아니라 이게 이름이 비슷하면 이렇게 돼요. 알카이다가 아니라 알자지라 방송이 뭐 같은 그쪽 뭐 동네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이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그 중요한 너무나 그 포커스가 이 기생충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뒀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한국어와 영어로 되는 것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영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그 세월호에 대해서 찍었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이게 부차적인 제목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 absence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 the absence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 부재의 기억이랑 연결을 제가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알자지라 방송이 이 세월호를 그 촬영한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 현장을 좀 그 선명하고 좀 이 현장에 충실한 그런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다큐멘터리도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야의 후보에 올랐다는 거 어제 못 전해드렸어요. 정말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요. 이승준 한국에서는 이승준 감독만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게리 병숙함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알자지라가 얘기하기를 세월호 이것도 말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그나마 이 92회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그 인종의 벽을 조금 깼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100% 코리안이 여기서 한국어로 하는 그런 영화로 작품상과 감독상, 시나리오상, 프로덕션, 디자인, 또 촬영, 또 시나리오상 6개 부문이나 후보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로이터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 그 팀이 로스앤젤레스에 아직도 계신가 봐요. 이 글로브 시상식 이후에 뭐 이 송강호 씨가 커피 이렇게 마시고 따르고 하다가 그게 발표될 때마다 막 이 커피 흐르면 안 되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아 그렇게 훌륭한 영화 이 팀들이 그렇게 옷에다 커피나 흘리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우리도 너무너무 익사이링했다고 익사이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했었던가요? Drilling. 막 drilled, 막 그 정도였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후보가 될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그 했고요. 그래서 이 알카이다가 아니라 알자지라 방송이 봉준호 감독이 그나마 인종의 벽을 조금 깼다 하고 이 봉준호 감독은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은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고마워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터넷에 고맙고 소셜미디어에 고맙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고맙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기생충이 이렇게 많은 그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트렌드, 추세, 세계의 흐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득을 본 것 같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후보가 62명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사실은 작품의 참여도를 보면은 여자와 남자, 이 아카데미 그 후보에 올라간 그런 모든 작품에 한 여자가 40% 정도는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후보의 3분의 1은 올랐지만
중요한 상에는 못 올랐고, 그리고 그 감독도 지금 못 오르고 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아카피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 배우가 이번에 오스카에서는 후보가 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리더가, 사우스 코리안의 리더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관광 가는 거, 특히 이제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인 관광. 단체 관광은 유엔 제재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개인 관광 가는 것을 뭐 허락할 수 있다. 뭐 거의 허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이것을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도하는 게 당연히 이제 북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도를 하는 거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 된 점이 있어요. 북한에 눌리고 또 미국에 눌리고 하잖아요. 이게 미국 눈치도 봐야지 되고, 북한에서는 정말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아주 철저한 단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조롱하고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핵협상에 관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희망을 버리기에는 너무 이른 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자회견한 그 부분, 북한과 결국은 경제 교류를 이게 조금 더 일찍 했어야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만약에 북한과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물론 이란에 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암살해버려, 그리고 미국은 김정은도 암살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쪽 시각에서는 좀 문제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여러 그 전문가들도 이 관광이라는 것이 유엔 제재 없이 북한이 어떠한 그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다 가져가라, 뭐 그거 무슨 뭐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주 좀 냉혹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관광객 많이 보내고 할게 하면은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키장, 뭐 스파도 만들어 놓고, 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대신해서 한 얘기가,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야지 그 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북한과 그 미국의 대화를 유도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얘기를 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런 것을 또 줘야지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뺨 맞고도 사실은 지금 너그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없죠. 이제까지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였는데, 김계관이 아주 험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같이 달겨들면 그렇게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못하고 스타일만 꾸기고, 차라리 큰형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보 그 진영에서 큰형님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이제는 조금은 덜 보면서 올해는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해서 대대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고요. 제재에 걸렸기 때문에 북한이 요즘 까다롭게 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바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 북한의 메시지를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렸었던 김계관의 메시지 같은 것을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해석하는 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보는 거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김계관이 대화의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했냐, 하지 않았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보수에서는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김계관에게 그 정도로 뭐라고 했죠? 뭐 끼어들지 말아라, 뭐
뭐 그런 아주 험한 말인데 기억도 잘안 나네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워싱턴과의 대화를 북한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망을 거기서 봐야지 되고 그 희망을 추진을 해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게 있잖아요. 지금 북한도 시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집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나 많이 그 아주 그 북한도 만만디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CNN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누구죠?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카드를 보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월 8일 이 김정은의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겠다고 했었던 그 혹독한 선물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떠한 형태의 뭐 핵무기 테스트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안한 것을 보면은 북한도 지금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분명히 그 김계관의 성명에서는 남한에는 생각이 나네요.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을 완전하게 수용하기 전에는 이제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 우리 뭐 허송세월 그 말을 북한 말로 뭐라고 했었죠? 뭐속 키우고 속 키우고 뭐속 썩이면서 베트남과 같은 그런 회담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조금 더 바꿔서 전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할수 있는 한 미국의 눈치 조금 덜 보면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고홍주 해럴드고 예일대 법대 교수의 Foreign Policy 기고문 전해드립니다.